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오전 9시입니다. 자, 바다로 나왔는데요. 수영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시네요. 이제 휴가도 이제 막바지 돼갖고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는데, 여기는 속초 지역은 어제 하루 비가 좀 왔고요. 비가 너무 안 옵니다. 다른 데는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 같은데요. 속초 지역은 비가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청호동 빵파제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시원해질 입추도 지났는데요. 아직 날씨가 계속 덥네요. 자, 내항 쪽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자, 많지가 않습니다. 고기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러시네요. 자, 제가 고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여기 이렇게 매일 나와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헛걸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고기가 안 나와도 좀 길게 시청해 주시고요, 또 고기가 나와도 좀 길게 시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경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나오다가 또 어느 시간대 되면 또 쑥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물이 들어오긴 하네요. 들물입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 찌낚시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물 낚시로는 좀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흐름이 안쪽 내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캐스팅 하였습니다. 자, 낚시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캐스팅 하신 분도 있고요. 고기를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요. 자, 네, 애향 쪽으로도 한 분이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제 그제 이틀 전에는 이제 숭어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계속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애양으로 넘어온 사이 고기가 나왔습니다.
전어가 나왔네. 자, 전갱이는 전어가 한 서너 마리를 달고 나왔네요. 전갱이가 전어를 한 서너 마리 달고 나왔습니다. 와, 전어가 큼직한 게 나왔습니다. 오, 두 마리가 나왔나? 자, 일단 전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끌어당기는데요. 고기가 들어갔을까요? 아, 예, 고기가 보이고 있네요. 아, 예, 고기가 나오네요.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 예. 고기가 그물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물이 올라오는데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전갱이가 이번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한 서너 마리 전갱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해양 쪽에서도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고기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낱말입니다. 한 세 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자, 낚시를 또 한 분이 보고 계시네요. 자, 캐스팅 하셨습니다. 멀리다가 던졌습니다. 자, 여기 두 분은 채비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멀리 캐스팅 하셨는데.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잘 안 나온대요, 고기. 자, 지가 저기 멀리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고 하면요, 또 시즌이 돌아올 것도 같아요. 예, 파도가 이제 높은 파도가 한번 뒤집어 줘 가지고요, 날씨만 이제 조금 받쳐준다면, 또 고기들이 곧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소강 상태입니다. 자, A항은 계속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내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항이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자, 금방 캐스팅 하셨는데요. 벌써, 예, 들어갔습니다. 찌가 들어갔네. 자, 일단은 전갱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까는 전어가 나왔었는데. 아, 전갱이도 많이 자랐는데요. 뭐 보통 세네 마리, 많으면 다섯 마리도 나옵니다. 와. 전갱이가 나왔습니다.
자, 캐스팅 하셨습니다. 찌는 바로바로 들어가는데요. 정갱이들이 문제입니다. 정갱이들이 끌고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찌가 바로 섰습니다. 큰 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배는 등을 보니까 오징어 배인데 나가고 있네요. 자, 벌써 정갱이들은 한두 마리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전어가 아까는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어종이 올라올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는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혹시 전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전어가 들어가면 찌를 밀고 올라오는데요. 정갱이가 다 빠져나갔나? 찌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찌가 올라와서 옆으로 누워야 되는데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 이번엔 전어가 들어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찌가 좀, 아, 예, 좀 고기가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전어가 있을까요? 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어, 예, 전어 두 마리, 어, 두 마리. 우와, 전어가, 예, 나오긴 나오네요. 자, 이번엔 정갱이는 싹 빠져나갔습니다. 아, 예. 전어 두 마리. 어, 예. 그래도 기다리니까 나오네요. 물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 갖고요. 이 물 따라 고기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씨알도 좋고요. 이 떼거지로 다니는가봐요? 네? 떼거지로 다니는. 자, 또 캐스팅 하셨는데 좀 전에 여기서 고기가 막 튀었는데 아마도 정갱이가 튀었나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다 캐스팅 하셨습니다. 자, 요거 시간을 잘 맞추셔야 돼요. 고기가 나오는 시간하고 안 나오는 시간하고 있으니까. 자, 물때를 좀 보시고요. 낚시 하실 때 물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벌써 찌가 들어갔나요? 안 보이네요. 정갱이들이 끌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떴네요. 아, 찌를 끌어올려야. 예, 끌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전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전어는 물리면 찌를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요. 찌가 저기 보이는데, 아, 예, 전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찌가 올라와서 누웠습니다. 자, 또 해양경찰이 오고 있네요. 자, 히트. 5호짜리 있고 7호짜리 있고 여러 가지로. 자, 일단 예, 고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어 같기도 하고요. 예, 전어가 한 마리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앞쪽에요.
예. 이번에도 두 마리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두 마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예. 와, 전어 두 마리, 정갱이 여러 마리. 자, 이제, 자, 처음에 왔을 때는 소강 상태였는데, 이제 전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1타 2피씨 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낚시 오시면 잠깐 네. 낚시하시고 고기 안 나온다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오래 하면 또 피크 타이밍도 오고 또 피크 타임이 지나가기도 하네요. 자, 고기 잡은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찍어서 올리면 여기 사람들 많으면, 야, 이거 같이 좀 보라는 존나 한데. 자, 멀리 캐스팅 하신 분도 있고요. 자, 히트입니다. 뭐가 들어갔을까요? 어우, 예, 전어가 들어갔습니다. 아, 고등어 새끼네요, 고등어. 아, 고등어도 이제 들어와줄지 모르겠습니다. 고등어가 들어왔습니다. 자, 또 준비가 끝났습니다. 캐스팅 하겠습니다. 휘리릭. 예, 날라갔습니다. 이제는 고기가 곧잘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요. 자, 이제 찌가 바로 섰고요. 일단 찌를 끌고 들어갔다가 예, 누웠습니다. 전어 같습니다. 예, 찌가 누웠습니다. 자, 예, 히끗 보였는데요. 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고기가 보입니다. 자, 물속에 보이고 있는데요. 고등어 새끼 같아요. 아, 예. 고등어가 좀 작은 무리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예, 고등어가 올랐습니다. 찌가 이리 올라와서 누워서 전어인 줄 알았더니 고등어 새끼가 작아갖고 찌를 들어 올리지 못하네. 끌고 가지 못하네. 자,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갱이입니다. 이번에는 정갱이만 들어갔고요. 자, 여기도 찌가 들어갔는데요. 일단 찌가 들어갔습니다. 찌를 밀고 오지 않네요. 이번은 전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커피를 드시기 때문에 예, 거두지 못하고 계십니다. 커피를 다 마시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걷어드리고 있습니다. 수확물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예, 어우, 예. 자, 큼지막한 놈이 들어갔습니다.
예. 자, 커피를 마시느라고 두 마리, 세 마리 들어갔을 텐데 그동안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한 마리가 올랐습니다. 자, 전화가 좋다. 전화가 좋지 뭐, 보도가. 야, 합공치 잡혔잖아. 오, 잡혔네. 야. 어, 예, 합공치, 아, 합공치 새끼도 올라왔네. 이런 거 잡어, 그물이네. 자, 합공치 새끼도 올라왔습니다, 여기. 자, 좋지.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만 잘 맞추면, 아, 옆에 분 또, 예, 올리니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를, 요즘 같은 경우는, 시간대를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 예, 어, 큼죽한 놈이 보이네요. 어우, 고등어 같습니다. 야, 난리 법석을 떠는 거 보니까 고등어 같습니다. 자, 예. 요쪽 그물에는 계속 고등어가 올라오네요. 자,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잘 어울려. 예, 고등어도 곧잘 나오고 있고요. 이쪽엔 전어도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고기가 잘 안 나오는데요. 소강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지금 피크 타임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오늘 처음에 왔을 때는요, 되게 소강 상태였는데 지금 고등어랑 전어랑 조금 나와주기 시작해갖고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전어가 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허탕이네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허탕이네요. 잘 안 나오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물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이제 잘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지금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물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물 따라 고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일반 낚시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물 낚시는 그래도 고기가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등어인가요? 전어인가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옆에 그물 낚시는 큰 놈이 들어갔네요. 자, 아, 큰 놈이 들어가긴 했는데, 고등어입니다. 예, 고등어. 자, 요 그물에는 고등어만 나오고 있네요. 요쪽 그물에는 전어만 나오고 있고요. 거기 신기하네요. 두 분이 양쪽에 나란히 서서 하시는데, 이쪽 그물에는 고등어, 이쪽 그물엔 전어. 자, 두 분 다 그물이 이제 정비되고요. 밑밥을 넣으셨습니다. 너무 지르면 안 되지요. 밑밥을 넣으셨고요. 딱 퍼져야 하는데. 자, 자, 이 밑밥을 개는 것도요, 너무 지러도 안 되고, 너무 대도 안 되고요. 적당히 천천히 밑밥이 술술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 밑밥 개는 것도 잘 계셔야 합니다. 자, 일단 한 번은 캐스팅 하셨고요. 떡밥이 빠지더라 하잖아. 지름은 지름은 물들은 떡 틀리잖아요. 잘 안 빠지고 그래요? 자, 또 나는 일부러 또 질게 했지. 너무 뻑뻑해가지고 캐스팅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캐스팅 하셨고요. 자, 이제 반응이 왔습니다. 반응이 왔는데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이번엔 찌를 끌고 들어갔는데 요즘 제빵어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제빵어라도 들어간 게 아닐까요? 아, 정갱이 물입니다. 정갱이가 한 대여섯 마리 들어갔습니다. 자, 정갱이가 많이 잡혔습니다. 자, 히트. 이번엔 뭐가 들어왔을까요? 고기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정갱이도 다 빠져나갔네요. 자, 요거 적당한 타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건져도 안 되고요. 타임이, 적당한 타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준비를 하시고 또 캐스팅. 자, 멀리다 던졌습니다. 자, 찌를 요 방향으로 던졌는데요. 찌가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안쪽으로 점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멀리 던졌는데 찌가 잘 안 보이네요. 너무 멀리 던져갔고요. 자, 여기도 캐스팅을 하셨습니다. 자, 밑밥 깨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밑밥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가시다가 죽어 가셨는데요. 밑밥을 깨 놓은 거래 갖고 밑밥이 알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당히 잘 술술 잘 풀리게 밑밥을 깨야 되는데 찌 낚시 하시는 분들은 또 밑밥을 개는 정도가 다르니까. 밑밥이 잘 안 퍼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들어갔습니다. 약간 밀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 예, 옆에 고기가 막 튀고 있네요. 여러분, 뭐가 들어가긴 했다는 것 같아요. 자, 쥐가 누웠습니다, 일단. 예, 저기 고기가 튀어왔는데요. 저거 뭐죠? 이야, 예, 뺑뺑글 돌고 있네요. 배가 지나가고 나니까 왔는데요. 옆에서 뺑글뺑글 돌고 갔습니다. 자, 배가 지나가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끌어당기는데요. 고기가 들어갔을까요? 아, 예, 고기가 보이고 있네요. 아, 예, 고기가 나오네요.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 예. 고기가 그물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물이 올라오는데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정갱이가 이번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한 서너 마리 정갱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캐스팅 하셨습니다. 찌는 바로바로 들어가는데요. 정갱이들이 문제입니다. 정갱이들이 끌고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찌가 바로 섰습니다.
큰 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배는 등을 보니까 오징어 배인데 나가고 있네요. 자, 벌써 정갱이들은 한두 마리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전어가 아까는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어종이 올라올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는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왔습니다. 혹시 전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전어가 들어가면 찌는 밀고 올라오는데요. 정갱이가 다 빠져나갔나? 씨가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씨가 올라와서 옆으로 누워야 되는데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 이번에는 전어가 들어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지가 좀, 아, 예, 좀, 고기가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전어가 있을까요? 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어, 예, 전어 두 마리, 어, 두 마리. 와, 전어가, 예, 나오긴 나오네요. 자, 이번엔, 정갱이는 싹 빠져나갔습니다. 아, 예. 전어 두 마리. 어, 예. 그래도 기다리니까 나오네요. 물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 갖고요. 이 물 따라 고기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씨알도 좋고요. 이 떼거지로 다니는가 봐요? 네? 떼거지로 다. 자, 히트입니다. 뭐가 들어갔을까요? 어, 예, 전어가 들어갔습니다. 아, 고등어 새끼네요, 고등어. 아, 고등어도 이제 들어와줄지 모르겠습니다. 고등어가 들어왔습니다. 자, 히트입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옆에 분하고. 자, 고기가 희끗한 게 보이긴 한데 전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일단 양은 마리수는 많습니다. 아, 예. 이번에도 역시 정갱이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전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정갱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명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동명항에서 또 정보가 날라들어갔고요. 동명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복탑 앞에 오징어 난전을 가고 있는데요. 요즘 오징어가 안 나와가지고요. 난전이 대부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오징어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동명항에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명항에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항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물때는요 11물이고요 4시 35분이 만두 시간입니다. 4시 35분이 만두 시간이고요 지금 시간은 2시입니다 10분 전 2시요. 자, 동명항에서 또 고기가, 고등어가 나온다는 소식을 알려온 분이 있어갖고, 네, 동명항으로 바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명항에서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서 보니까 숭어를 또 잡으시려고 이렇게 서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전거를 타고 오셨는데요. 망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이번 사리가, 돌아오는 사리가요, 대사리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요, 물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자, 지금 아직 만둘 시간이 아닌데도 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낚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신 지 한 1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받고 바로 왔습니다. 뭐야, 이거 저거 같은데? 감성이, 아이, 그, 뭐야. 예, 백예동, 백예동. 예, 백예동 새끼가 올라왔습니다. 예, 예. 아, 또 요즘 백예동 새끼가 나오더라고. 자, 백예동 새끼가 올라왔습니다. 자, 캐스팅 하고요. 입밥을 뿌려줬습니다. 입밥 뿌려준 곳에 씨를 갖다 놓았습니다. 자, 낚시터를 나 홀로 전세를 내고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시고요. 밖에 숭어 울치기 낚시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하늘은 많이 흐려가지고요. 아침하고 달리, 예,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예, 비가 좀 올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비도 만날 것 같아요. 자, 히트 고등어가 온 것 같습니다. 예, 힘들었습니다. 자,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등어가 왔네요. 히트! 자, 고등어가 쑥 올랐습니다. 자, 초장을 가져왔으면 단장에서 바로 즉석 횟감이 올라왔는데 아깝습니다. 초장이 없어서 아깝습니다. 자, 또 한 마리 건지셨습니다. 자, 고등어가
꽤 큰 놈으로 예, 곧잘 나와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장님은 전어를 달라고 왔는데요. 전어 잡으려고 그러는데 전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등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어는 잘 안 나오고 있네요. 자, 밑밥을 또 뿌려주시고 이번에 가깝게요. 밑밥을 가까운 곳에 뿌려주셨습니다. 아, 또, 어이구, 예. 전갱이 새끼들이, 큰 고기가 왔었던 모양입니다. 전갱이 새끼들이 확 도망가 버리네요. 자, 여기, 전갱이를 피하는 방법, 수심에 알맞은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갱이가 아마도 싫어하는 수심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시입니다. 오늘 인바이 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 시간 2시입니다. 자, 운행 중인 차량은 우측에다가 차를 대시고요. 네, 머리를 차 밑으로 숙이시고. 차 밖으로 대피소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낚싯대에서는 물속으로 아마 피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트 빠졌나요? 아, 빠졌습니다. 예, 입질이 왔는데 빠졌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느낌이 전어 느낌이랍니다. 자, 왔습니다. 왔어요. 이번에도 고등어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뚱뚱한 돼지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근래 잡힌 고등어 중에는 좀 사이즈가 괜찮은 놈으로 나왔습니다. 자, 예, 간간이 고등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동 분리가 됐네요. 전어를 잡으시려고 그러는데 전어는 안 나오고 고등어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바이 훈련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민바이 훈련이 끝났으니까 또 열심히 캐스팅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 하고요. 밑밥을 뿌려주고. 자, 낚싯바늘 밑밥 있는 곳에 끌어 놓았습니다. 아, 예, 입질이 왔는데. 안 물은 것 같습니다. 길이 왔었는데 그냥 슬쩍 건들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만두 시간이 되려면 한 2시간 남았는데요. 물이 밖으로 예,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가오로 돌아서 이렇게 물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낚싯바늘을 저쪽에다 던져 놓았는데 이쪽으로 흘러왔습니다. 물은 아직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안쪽이 이제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도는 것 같습니다. 자, 저쪽에다 던졌는데 가 돌아 돌아 자꾸만 밖으로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뱅에돔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돌집에 바뀌었네. 아이고, 자, 이거. 치워서 먹어요. 자, 물에다 살려주었습니다. 방생을 했습니다. 자, 고기가 왔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한눈 파는 사이로 와가지고, 예, 네, 길이 강하게 왔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히트. 이번엔 뭐가 왔을까요? 자, 히트입니다. 히트. 역시나 고등어입니다. 예, 사이즈 좋네요. 자, 대롱대롱 고등어가 왔습니다. 자, 고등어가 왔으니까 이번 예, 잡아놓은 거 확인하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마리 가까이 이제 잡은 것 같아요. 자, 영상 마무리하고요. 한 편 더 여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죽지 왜던데?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명항으로 나왔습니다. 또 동명항에 우리 구독자분이신 사장님이 서울에서 오셔갖고요. 또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또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10마리 이상 잡아놓았고요.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하신 것 같아요. 10마리 이상 잡았고요. 지금 전어를 잡으려고 오셨는데 고등어가 자꾸만 나와가지고요. 채비를 고등어 채비로 바꾸셨습니다. 아, 고등어 같습니다. 채비를 바꾸니까 잘 나오네요. 제가 영상을 굽는 사이에 한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또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또 캐스팅 밑밥을 뿌려주지 않았어도 고기가 잘 나오네요. 자, 캐스팅 하셨습니다. 밥을 좀 뿌려주고요. 또 예, 영상을 안 찍을 때는 바로바로 입질이 오더니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또 안 물고 있습니다. 일단 밑밥 뿌려준 곳에 낚싯바늘 갖다 놓았습니다. 자, 입질은 오는데요. 물질이 않네요. 아, 히트입니다. 히트. 히트. 자, 바로바로 올라와 주는 고등어. 에, 좋습니다. 자. 아, 예, 사이즈 좋고, 손맛 좋고, 맛있는 고등어가 올랐습니다.
자, 또 캐스팅 하십니다. 예, 벌써 입질이 왔나요? 자, 예, 벌써 입질이 왔습니다. 자, 캐스팅 하자마자 바로 입질이 와줍니다. 자. 자. 또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에 무등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캐스팅 하면 넙죽 잘 받아 물어주네요. 자, 또 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당. 자, 고등어들이 밥 반찬으로 새우를 끼워주니까 바로 물어줍니다. 자, 또 캐스팅이요. 이번에는 얼마만에 나오려나? 자, 캐스팅 했고요. 안 나올 때는 입밥을 좀 뿌려줄게요. 아, 예, 여기 입질이 와 있네요. 자, 예. 요번 사이즈가 좀 작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꽤 큽니다. 자. 자, 무등어가. 나 잡아봐라. 자, 잡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등어 잡아놓은 거 확인하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세 한 2시간 낚시하셨는데 꽤 많이 잡으셨습니다. 자, 이 안에 반짝반짝, 예, 고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위가 움직이는 바위네요. 자, 예, 아, 10마리 이상 넘습니다. 예. 자, 사이즈도 좋고요. 시장 고등어급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준비가 다 되었고요. 또 캐스팅 들어가겠습니다. 밑밥 먼저 두껍게 뿌려주고. 자, 태풍의 영향인지, 예, 바람은 바람이 아니라 비는 오지 않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자, 또 캐스팅했습니다. 오늘 태양이 구름 속에 들어있어서 바람이 불어드니까 시원하네요. 네, 바람의 강도는 조금 셉니다. 뱅에돔이 물었습니다. 분명히 고등어가 물었었는데 이거는 뱅에돔 사이즈가 조금 커졌네요. 자, 또 왔습니다. 왔어요. 자, 입질이 왔습니다. 어디서 올라오려나? 예, 저쪽으로 이번엔 멀리 갔습니다. 예. 아, 이번에는 큰 것 같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자, 예, 올라왔습니다.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아, 예. 거기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몇 분 안에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또, 물낚시가 또 실력을 발휘하면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자, 아까는 전어 낚시 채비로 전어 낚시를 하셨는데 전어는 안 나오고 그래갖고요 고등어 채비로 바꾸셨습니다. 자, 밑밥을 뿌려주고 먹이로는 새우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하기 전에 밑밥을 뿌려주고요. 자, 캐스팅 했습니다. 자, 끌어왔습니다. 바로 이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예, 필요했습니다. 자, 캐스팅 하자마자 바로 이끼리 왔습니다. 쑥 올랐습니다. 자,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와도요, 채비하고, 밑밥 뿌려주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잘 맞아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또 한 마리. 네, 건졌습니다. 자,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밑밥을 포 앞에다가 뿌려주고요. 캐스팅. 아니군요. 바늘을 밑밥 떨어진 곳에 당겨 놓았습니다. 자, 히트. 아, 빠졌습니다. 낚싯대가 헐렁헐렁해졌습니다. 아, 빠졌습니다. 아깝습니다. 또 준비하는 동안 잠깐 영상을 멈추겠습니다. 자, 또다시 준비돼서 캐스팅 했고요. 자, 이번에는 밑밥 뿌려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입질이 보려고 그랬다. 예, 입질 왔습니다. 아, 또 빠진 모양입니다. 아, 이끼리 왔었는데 빠졌습니다. 자, 뭐 물이 물었답니다. 뱅에돔이 물었나? 뱅에돔하고 정갱이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뱅에돔하고 정갱이. 아, 반갑지 않은 놈들이 물었네요. 자, 또 준비가 되었습니다. 밑밥을 이번엔 뿌려주고요. 자, 캐스팅이 있습니다. 이번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주십시오. 자, 이번엔 좀 시간이 걸리네요.
다시 밑밥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예,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밑밥을 뿌려주니까 오네요. 아, 고등어, 분명히 고등어 입질이었었는데, 고등어는 빠졌습니다. 아, 예. 정갱이가 나왔네요. 고등어는 빠지고. 분명히 고등어 입질이었습니다. 자, 또, 왔습니다. 아, 이번에도 정갱이네요. 아, 정갱입니다. 자, 이제 또 정갱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밑밥을 안 뿌려야 되겠네, 이제. 자, 밑밥을 많이 뿌려주니까 정갱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질이 왔는데 빠졌습니다. 또 입질이 왔습니다. 너무 밑밥을 너무 뿌려주니까 정갱이가 와가지고 밑밥을 안 뿌렸습니다. 이번에도 정갱이 갔습니다. 아, 고등어 새끼 같기도 하고. 아, 고등어 새끼네요. 정갱이 한 마리 하고 고등어 새끼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너무 작아가지고요. 방생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자동으로 떨어졌네요. 자,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방생. 예, 밑밥을 안 뿌려주니까 그래도 고등어가 물어주네요. 밑밥을 너무 뿌리니까 전국에 있는 전기가 다 몰려오는 것 같아요. 자, 전기 때문에 좀 먼 쪽에 캐스팅했습니다. 자, 입질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전갱이 입질인지 고등어의 입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속초에서 제일 큰 작업선 같아요. 자, 배가 가고 있어 갖고요. 워낙 큰 배라서 여파가 밀려올까봐 지금의 채비를 챙겨서 전부 후퇴했습니다. 자, 이 배가 엄청 큰 배네요. 뭐 안에 집도 있네요. 자, 저기서 인선이 살짝 밀어줬는데요. 이제 스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큰 항구로 큰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플랜트선 같습니다. 자, 찌가 들어갔는데 찌가 들어갔는데 뭐가 나올까요? 아, 정갱이가 물고 들어갔네요. 아, 이제 정갱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빨리 고등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 알아서 떨어졌네요. 자, 또 입질이 왔습니다. 입질이 왔는데요. 자, 예,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정보 주고 또 자료 제공해 주고 하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예, 이제 잡아놓은 거 확인하고요.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어가 잘 나올 땐 쭉쭉 잘 나와주고요. 또, 정갱이가 블로킹 들어가면 또 좀 한동안 또 좀 시간이 걸리고요. 해서요. 잘 나올 때는 잘 나오고, 또, 정갱이 때문에 또 애 먹을 땐 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잡아놓은 거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고등어, 아이고, 고등어 많이 잡으셨네. 어, 예, 많이 잡았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막 개가 고등어 이렇게, 아유,
이야, 고등어 매달려서 고등어 따먹느라고 개가 매달려 있네요.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